여기는 요 정도 계단 하나 있죠. 하나 내려오는 엄밀히 따지면은 반지하긴 합니다. 근데 정말 1층 같은 반지하예요. 그러니까 거의 뭐 반지하 느낌 안 나긴 합니다. 하나. 근데 요 정도 그래도 한 칸은 내려오니까 1층으로 뜰까 반지하로 뜰까 모르겠어요. 근데 되게 리모델링 잘 되어 있습니다. 위치는 신림역에서 한 800m 정도 거리고요. 롯데백화점 사이에요. 지금 리모델링 하고 여기 가스레인지랑 냉장고도 큰 거 들어가 있고 세탁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심지어 침대까지 들어가 있어요. 침대까지. 그래서 에어컨만 없는 지금 풀옵션입니다. 에어컨은 일부러 안 넣으신 건지 빠뜨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고요. 연식은 오래됐지만 내부 보시다시피 도배 장판 뭐 옵션 싹 다 수리를 했네요. 가격은 1,050으로 괜찮네요.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60 나오고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90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그림만 보면 누가 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? 싱크대까지 싹 바꿨습니다. 화장실도 싹 리모델링을 했고요. 그래서 가격이 1,050이고 이왕이면 리모델링하고 처음 입주하는 거니까 좀 깨끗하게 사실 분을 희망을 하네요. 옷장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작은 방 크기도 한번 재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30이고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60입니다. 물론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반지하긴 하지만 1,050으로 이 정도면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판, 벽지, 싱크대, 화장실 모든 옵션 다 새로 했네요. 근데 에어컨만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에어컨은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은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,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